안녕하세요. 멍멍이 삼촌입니다. 언집사님 혹시 제 유튜브 보고 있을까요? 만약에 제 유튜브를 보고 있다면 언집사님 연락을 꼭 해주세요. 언집사님이 키우고 있던 사모예들랑 냥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고요. 그리고 옹기가 유기견이 맞다고 하면 그 유기한 사람을 찾고 싶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유기견이 아니라고 한다면 옹기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고요. 그리고 작년에 승냥이 사건 아실 거예요. 그때 그 학대받던 허스키는 어떻게 됐습니까? 결국은 소유권 포기각서를 쓰고 동물보호단체가 인수를 했죠. 그러고는 또 어떻게 됐어요? 그 동물보호단체는 많은 돈을, 뉴스에 기사를 빌리자면 3억이란 돈을 후원금을 모금을 했어요. 근데 또 텔레비에 나왔잖아요. 유튜브에 검색하면 두 얼굴의 동물 영웅이라고 나오죠. 오늘 채널A에는 두 얼굴의 동물보호소장님이 나왔어요. 근데 작년에는 실검 1위에 3위에 5위에 두 얼굴의 동물 영웅, 동물 혁명 단체, 동물 혁명 연대 뭐 이런 게 막 떴어요. 그러면서 후원금을 굉장히 많이 모금을 했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YTN 뉴스에 나온 거는 3억 정도를 그 스포츠 토토로 날렸다고 그래요. 그 사람은 지금 3년 6개월 형을 받고 항소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. 항소심.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앞전 기사까지는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. 제가 다룬 적도 있고요. 그리고 또 그 개는 어떻게 됐습니까? 스키는. 바로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하고요. 인보추에서 계속 있었죠. 인보추에서 계속 있으면서 또 그런 학대를 받을까봐 다른 데 보낼 수가 없다면서 인보츠에서 계속 시간을 끌고 인보츠에 있었어요. 그러면서 TV에 계속 나왔죠. 그게 어떻게 보면 그 허스키한테는 학대가 될 수 있다고요. 자기가 원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촬영을 해야 되니까 그 촬영을 한다고 해서 인보를 하고 계속 데리고 있으면 촬영을 진행을 했잖아요. 옹기도 마찬가지로 내일이라도 동물보호단체에서 연락이 갈 수가 있어요. 소유권을 포기하라고. 또 그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? 옹기를 이용해서 후원금을 모금을 하고 또 옹기를 이용해서 시청률을 올리고 인보츠에 계속 있으면서 촬영을 강요받고 그렇게 옹기를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? 직접 사모예드나 양이를 잘 데리고 있다면 안심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요. 그 옹기를 지금 잘 케어를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요. 연락을 주세요. 그러면 제가 공개적으로 옹기를 입양할 수 있는 분을 찾아보고 그리고 그 가정 환경과 가족들이 다 찬성을 하는지 가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치료라든지 교육적인 부분도 제가 도울 부분이 있으면 돕겠습니다. 그러니까 은집사님이 이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신다면 연락을 꼭 주세요. 그 길만이 조금이라도 이 시청자들에게 구독자들에게 사죄를 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. 그리고 동물보호단체 동자련하고도 연락을 하고 있어요. 아직 구체적으로 움직이진 않고 있지만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타 유튜브가 그 언집사님을 다루고 있으면서 거기서 조치를 취할 것 같아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. 근데 아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단체에서 직접 나설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전에 연락을 주세요. 연락을 줘서 사모예드가 잘 지내고 있는지, 양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, 옹기가 잘 지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케어를 할 수 없어서 인보처를 구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가정에 케어가 안 되니까 다른 가정에 케어를 잘할 수 있는 가정에 입양을 보내고 싶은지 정확한 의사를 저한테 전달해 주세요. 그때 제가 다른 건 안 묻겠습니다. 뭐 경찰과 같이 가거나 다른 걸 물어보진 않겠습니다.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케어가 안 된다면 제가 데리고 와서 직접 데리고 있으면서 제가 좋은 가족을 찾아주겠습니다. 그 부분은 제가 약속을 드릴게요.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.